오류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 예, 이런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궁화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장은 끊임없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익이 많이 안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별로 오르질 못해서 수익을 많이 챙기지 못한 분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준 주식을 샀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제가 주신 10월 2일 날, 저기 추석 전에 방송을 해드리면서 무료로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나는 샀다 그러는 사람만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얼마나 사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봅니다. 무료 추천주를 나갔는데 사셨다? 3번. 에이, 안 샀다? 못 믿겠다? 안 샀다? 그런 사람은 4번. 괜찮습니다. 예, 어이구, 꿈냥님도 사고, 뿡뿡이 아빠님도 사고, 그렇게뿐이 못 샀어요? 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사야 돈이 되잖아요. 안 샀단 말이에요. 아, 쟤 무료 방송도 안 봤나 보네. 녹화 방송도 안 봤나 봐. 공짜로 줬는데 수익이 지금 아마 15%는 나 있는데요. 그죠? 아유. 네. 그죠? 그런데도 안 샀다. 참. 지난번에 지금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잘라먹었나요? 그럼 잘라먹었나 봐. 그죠? 에이, 뭐, 가긴 뭘 가? 그러면서, 아, 저 정도로 오니까 홍갈락은 홀라당 잘라버렸나요? 아, 이거 저 정도로니까 잘랐나요? 10월 2일 날이면 이날 샀는데요. 저 정도로라도 수익이 얼마요? 안 팔지, 내가. 누가 파냐? 그냥 들고, 아, 이제 사도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예, 16%인데 괜찮잖아요? 그러면 안 파는 거지요, 뭐. 아니, 뭐, 요거 먹고 말아요, 제가? 그죠? 템플턴의 식구는 요거 먹고는 안 팔아요. 웅유비님도 어서 오세요. 많이 들고 가서 많이 수익 내야지 세상에 요거 먹자고 주식을 해요? 아이, 그렇게 쫀쫀하게 우리 놀지 말자고요. 크게 먹어야지. 놀 때는. 먹을 때는 배 터지게 먹으라고. 우리 유리원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수익률 거기 보면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 주식은 배 터지게 먹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지 조금 먹고 잘라 먹으려고 한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뭐 그냥 매일 트레이더만 해야죠. 트레이더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탁월하게 본인이 능력 있는 사람은 트레이더 가는 거고요. 부자도매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장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예, 시장 시계가. 아, 전문가님, 그거 잘 몰라요. 지금 실적 장세의 중반쯤 달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실적 장세요. 예.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업종이나 주도주를 보유했어도 팔고 없다면 여러분은 수익이 별로 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서 사보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 역시도 수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진작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런 사람 역시 수익이 별로 없을 거죠. 아, 그래요. 진작 샀어야 되는데. 못 샀습니다. 두려워서. 그죠? 시장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나는 두려워서,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시고요. 두려워서 못 샀습니다. 공짜로 줘도 못 삽니다.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이길 수 있다고요? 공짜로 줘도,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공짜로 줘도 못 얻어먹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종목이라는 걸 제가 아무리 줘도요. 그걸 내가 분석할 수 있어서, 아, 좋은 종목이라는 게 분석이 되면 여러분은 살수 있어요. 또, 그 종목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안돼 있으면 못 삽니다. 저도 못 사요. 실제 그랬어요. 제가 조사 좀 해봐라. 영종도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너가, 뭐죠, 카지노가 오픈했는지 한번 확인해봐달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샀냐? 그랬더니 못 샀습니다. 많이 났는데 수익이? 예. 16% 지금 나 있는데? 오늘 또 올라가면 17%?
그럼 왜 팔았냐? 어제도 외인이 30만 주를 이상 사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좋은 정보를 그냥 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담고서 조도 못 벗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필요한 거예요. 자, 업황이 좋아지거나 정책적인 수혜를 입는 데 힘입어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면 줄리아님도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뭐라 그러죠? 예, 엉덩이로 버텨라. 엉덩이로 버티면 돈은 커진다.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템플턴은 그럽니다.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 조금 먹고 아, 우리 실제 유튜브에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뭐요? 그랬더니 아 그냥 제가요 매일 조금 잘라먹고 팔고 조금 잘라먹고 팔았는데요. 실제 사실 요걸 그냥 유료방송 유튜브에서 자꾸만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요걸 샀지요. 요걸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사서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계속 떠나서 여기서 왔대요. 25% 났다고 자랑했는데 이 사람 안 팔았으니까 아마 50% 넘었을 거예요 수익이요. 그럼 유료원들은 이거 얼마 났을까요? 아 지금 얼마 났냐고요? 지금 여기서 샀으니까 처음이 얼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100% 넘었나요? 예. 네. 94%에 조금 조정해서요. 예? 네?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애 만들고 있나요? 정유 3사를 다 샀는데 SO1은 어떻게 했나요? SO1 우선주 본주 다 샀으니까 아이고 얘도 여기서부터 샀는데 이걸 어떡하냐.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간 거냐. 108%. 아이고 정유 3사를 다 샀대는데 GS 무슨 소형주만 샀나요. 조용기 정유 3사를 다 샀어. 어떤 사람은 6천만 원 디본을 써요. 에. 6천만 원을 여기다가 다 세 종목에다 몰빵해놨어. 물론 그 사람이 3억 투자 정도 되거든요. 제 방에서 1년을 공부하고 나가셨어요. 전문가님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더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갔대요. 여기서 떨어지는데 남들은 여기서 도망가려고 바쁜데 손경재님도 어서 오세요. 바쁘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템플턴 식구는 여기다 대고 더 샀어. 아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걸 갖다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또 떨어졌나 또 샀냐. 9만 5천 원에 또 추천해서 또 났어.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백몇 프로 나서 가만히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에? 그렇다고 얘가 뭐 급락해서 다 돈 뺏어가든가요? 아니잖아요. 고평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그냥 간다. 어디까지?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간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버텨야 되는데 엉덩이를 버티질 못해요. 왜? 모르니까. 왜 들고 가야 되는지 몰라요. 10월 들어서 코스피가 2500 돌파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10조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혜주는 뭐가 나올까요? 누가 실적이 좋아질까요? 아, 이거 막 가르쳐줘도 되나? 네. 주택담보대출이 시중금리가 10월 17일 날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금통위가 오늘 하는가요? 그러면 쏠린 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난 뭘 사야 될까요? 안 샀나요? 팔아먹었나요? 트레이드에서 아무것도 없나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시장 흐름에 편승해서 강세 마인드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다. 코스닥은 외인이 매수의 힘을 보고 어디로 흐를지 관심을 집중해보라. 가만 있어봐요. 어디로 갈 건가요? 야 코스닥 진짜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코스닥을 외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거는 어제부로 처음 봤습니다. 야, 전문가님 그러면 대형주 다 버리고 코스닥으로 갈까요? 아니요. 골고루 담는데요. 어제 코스닥은 1800억이 넘는 돈을 매수했어요. 누가요? 외인들이요. 코스피를 사는 액수만큼 샀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이 사는 것을. 야, 그럼 앞으로 코스닥이 어떻게 갈 건지 앞이 보인다. 난 다 팔고 대형주로 갔다. 아니야, 나 골고루 담았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짜 그랬어요? 보여줄까요? 어제 코스닥을 얼마요? 아유, 나중에 총 2천억이 넘었네. 야, 지금 무진장 샀어. 코스피 사는 것만큼 샀어요. 미쳤구만, 그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얘들이. 그럼 나다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간 거야? 어제 1829. 오늘 아침부터도 벌써 265억을 사네? 예? 아침인지 뭐 작년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 왜 그러는 거야? 코큰 아저씨들이 지금 뭐가 보이나 보네? 아유, 가만 있어봐. SOL 또 올라가고. 가만 있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00201. 어휴. 이거 오늘 8%또 올랐어. 야, 신고가 냈네. 아, 대박이다. 템플턴 식구들은 아주 난리 났네. 참.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어제 1800억을 샀어? 야, 쟤네들 미쳤구만. 그죠? 여러분이 주식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방향을 가르쳐줘도 도망가. 그거 있어봐.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됐냐? 아이, 우리는 파라다이스만 샀을까요? 유료 회원들이 원래 파라다이스를 먼저 사서 오늘 또 올랐네. 그럼 뭐요? 17% 이상 났네, 수익이. 그죠? 예, 요날 추천했으니까 무료 종목으로 갔는데 안 팔았다면, 어이구, 뭐야, 더 올라가네? 예, 18.7%가 났네, 수익이. 어제 우리 전문가님 17% 났습니다. 그래요? 잘 들고 가요. 아니, 요거 먹다 마냐, 쬐끔 먹다 마냐, 그냥 맞짱 뜨고 들고 가라. 아이, 더 사라. 제발 좀더 사봐. 돈좀 되게. 그 맨날 50만원, 30만원 이런 거 사갖고 돈 되냐? 갈때 떠나기 전에, 가기 전에 그냥 지금 왕창 좀 사봐. 뭐이 두려워, 가는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무서워서 못해. 저도 못 먹어. 왜?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저걸 왜 추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추천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고 템플턴을 믿으면 사면 되는데 못 믿지 또. 그러니까 뭐야? 맨날 쳐다만 보고, 아유 또 갔네 저런, 아유 저놈이 나만 빼놓고 또 도망갔어. 이것만 생각하면 무슨 돈이 돼요? 그죠? 돈이 안 되잖아요. 멋있어 부려. 아유, 멋져 부러. 그래요? 네. 그전에는 제가 만두도 끊임없이 사줘갔고요. 만두, 군만두 나간다. 군만두 신고가. 군만두 나간다. 여기서부터 사가지고요. 계속 만두 그렇게 외쳤습니다. 팔지 마라. 군만두 또 조종했다고 파냐. 자, 신고가 나가면 어떡할 건데요? 진짜 다 팔아먹고 없이요. 주도주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없이요. 어제도 봐요. 아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어제 그 시장이 어떻게 됐든 뭐 신고가를 내고 날라가 버리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은 그냥 공짜로 준 파라다이스도 안 사고, 그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못 먹어요. 만두가 왜 저렇게 나가냐? 예. 뭐 LG전자가 뭐 망한다고 뭐 세이프가드 때문에 세탁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이 안 돼요. 그냥 사서 그냥 무도투성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아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 몰라요.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예, 수익이요. 지금 대충 지금 수익 난게 얼마예요? 예, 59%입니다. 아유, 이 떨어지는데 더 샀어요. 팔았나요? 진짜 판 종목은 요걸 팔았죠. 야, 진짜 무섭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제가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요걸 팔았어요. 어디서요? 여기서. 댕강 팔아버렸습니다. 아유, 빨리 도망가. 큰일 나. 도망갔는데 진짜 박살 나버렸어요. 어휴, 진짜네. 무섭습니다. 전문가님 수익 난거한 개도 없습니다. 다 잘라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털렸습니다. 안타깝네요. 얘 400%가 넘게 수익 났던 건데 다 털려버렸어. 안판 사람만.
유령은 당연히 팔았으니까 괜찮죠. 안 판 사람 죽었지 이제. 친구놈이 저보고 야 나 이거 샀는데 돈 좀 조금 만졌는데 괜찮냐? 뭐가 괜찮아? 내추럴 엔드텍 동창회 갔더니 이거 샀다고 저한테 빨리 팔아 빨리 팔아 그랬더니 아유 여기서 잘랐어야지 그랬더니 아 잘랐어야 돼? 그건 무슨 좋은 기업이라고 그냥 사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먹고 나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아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 돈이 좀 벌렸거든 조금 아이고 내가 꼭 전화할게 전화 무슨 전화 그죠? 자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가 가는 거예요 조류를 알아야 되는데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서 살 종목을 못 사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했더니 차트만 봐요 아 급등 나갈 것 같아 급등 급등 나갈 것 같다고 그거 먹다가 물려가지고 와장창 손해보면 이제 우는 거죠 봐요 풍산이 지난번에 아유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그러면 신화창조님 오셨는 것 같은데 팔긴 뭘 팔아요? 먹다 맙니까? 더 가야 되지? 그죠? 어떻게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원자재가 3천장이 나왔다고 이제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저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가치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해요? 추매로 들어갔죠 어디서? 여기서 처음 산 때는 여기서부터 무려 추천주로 줬습니다 똑같이 유료와 무료로 동시에 준 종목도 얘도 그렇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공짜로 와서 듣기만 했어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짜로 줘서 얻어먹고 있다가 없네 또 조정했네 또 샀네 어떻게 됐어요? 어제 역사적 신고가. 진짜예요? 예. 네. 역사적 신고가. 무슨 뭐 풍산이가 뭐 3천장이 나와서 끝났다고요? 그런 소리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역사적 신고가 진짜 나갔잖아요. 이 기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고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템플턴은 어디서부터 산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무료 방송에서 추천 주고 같이 나갔어요. 지금 파라다이스 유료와 무료가 동시에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라다이스 지금 산 사람 뭐예요? 벌써 17% 벌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지요.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템플턴 방에 온 거잖아요. 선경제님도 샀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요? 17% 벌고 감화에 벌써 있잖아요. 수익을 깔고 있잖아요. 그럼 조정이 들어오면 어때요? 좋은 종목 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자, 공짜로도 주는데. 그죠? 공짜로도 주는데. 부실 종목 매수해서 맨날 깡통 나고 그냥 70% 뭐 66% 손실 나가지고 끌어안고서 그냥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내가 울고 있어요. 좋은 종목 샀으면 그냥 갈아서 그냥 돈 벌어주는데. 돈이 없으면 차라리 무료방송에다도 오셔서 열심히 주워 먹어도 여러분은 돈 벌 수 있어요. 200만원 갖고, 아, 400만원 갖고 397만원 본 사람도 봤어요. 제 무료방송만 1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돈을 까먹고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맨날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만져가지고 손실 날까요? 에, 그런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혼자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나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식구가 딸려있으면 알았어 봐. 식구가 딸려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같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아야 돼.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아유 진짜요. 힘들어요. 네, 말도 못하고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주가의 리듬을 타라. 그죠?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 주가의 리듬을 타야 돼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사야 가는지를 아는데 나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돈이 안 벌리는 거죠. 그잖아요. 주가 흐름을 타는 게 뭐예요? 예. 네, 지금 봐봐요. 어제 1800, 어제 외인들이 코스닥을 1800 몇 억을 샀어.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신용 잔뜩 걸었던 뭐예요? 전기차 종목들 개인들 신용 왕창 걸었으니까 못 가죠?
더 조정해야 돼. 아주 아프게 조정해야 한다고. 신용 털려야 가지. 그냥 신용에다가 뭐 대차거래까지 그냥 와그라 그래. 아주 그냥 전기차 수혜지도 전부 다 그래 지금. 그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아이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전기차가 끝난 건가요? 아이고 참 사람들 왜들 그렇게 그냥 신용들 좋아해. 다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고 신용 많은 종목에다 대차거래 많은 종목은 그냥 위에서 공매도 딱 때려버리면 아이고 죽겠네. 장대 연봉 두 번 나와서 다 팔아야 됩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용 안 걸었으면 그냥 맞짱 뜨고 가면 되는데 신용을 잔뜩 걸었으니 아 내일 저 반대 매매 나갑니다. 돈 메꾸지 않으면 예 마진 콜당해서 내일 제 반대 매매 나갑니다. 죽어요. 그냥 돈만 사면 되잖아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신용 잔뜩 걸었고 신용정보 아니면 증권금융에서는 또 어디가요? 증권사에다가 또 정보 흘려가지고 팔게 만들고 말이죠. 지네들끼리 먹고 잔치를 벌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당하는 거잖아요. 제발 신용 좀 걸지 마세요. 신용 거는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 혼자가 신용 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똑같은 심리로 이게 뭐죠? 덩달이로 신용을 걸기 때문에 그 신용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종목 템플턴도 큰 손이라면 그 종목을 때려버릴 거죠. 공매도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프게 당하는 거예요. 맨날 큰 손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당하는 거라고요. 신용을 안 걸었으면 네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쇼를 해도 내가 가만히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신용을 만장 걸어갖고 어떻게요? 깡통나버리면 반대매매로 홀라당 팔려버리면 어떻게 꽝통나는 거죠. 지스마트 글로벌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손이면 뭘 해요? 예? 이걸 71만 주 들고 있다가 여기서 반대매매로 그냥 71만 주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하한가로. 하한가 떨어지더니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더니 예, 1000%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 뭐예요? 웃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기구예요. 그럼 기업이 나쁜가요? 여러분이 흐름을 모르면 맨날 지는 게임하는 겁니다. 나만 모를 거야. 신용이 1%까지 완전히 떨어졌다가 또다시 신용이 들어왔어. 신용이 무척 많이 들어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죽으려고 용 쓰는 거죠. 봐봐요. 신용이 이렇게 털렸다가 지금 신용이 또 늘어났어요. 아주 죽으려고 이제 용 쓰는 거죠. 반대 매매로 71만 주가 날아갈 때 누구예요? 대동금속 사는 사람. 그죠?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이 말이 신용 걸어가지고 이걸 왕창 먹으려고 했다가 와장창 털려버렸죠. 여러분이 그게 뭐죠? 또 무슨 홀딩스였는데 생각이 안 나네. 저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신용 걸었다가 박살나고 그죠? 템플턴이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왔을까요? 경기 불황에서 경기가 2015년에 경기 호전되면서 반도체 경기를 예상하고 이미 원익 IPS, 하이닉스 등등 예. PNT요. 그래서 지금 신용들 다 전기차들이 신용만 갖고 다 박살납니다. 한번 신용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신용이 많은지. 지스마르크 글로벌이 1%까지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또? 엄청 늘었죠. 10%는 가 있을 거예요. 참. PNT 자 한번 보시자고요. 신용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게 신용이 그래도 PNT가 제일 적어요. 우리 산업 네, 한번 보자고요. 우리 산업 대차거래와 신용 엄청나게 올라갔죠. 또 뭐요? 일진 머티리얼 네, 한번 보시자고요. 대차거래에다가 신용 장난 아닙니다. 또 뭐죠? 예, 포스코, 캠텍, 예, 얘도 장난 아닙니다. 또 뭐 있나요? 예, 에코프로, 얘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대차거래에다 신용에다가 아주 뒷범벅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전기차? 삼화콘덴서? 그래도 얘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삼화콘덴서는 신용만 있고 대차거래 다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버팅기고 있는데 이건 우리 뭐 350% 수익 나와서 가만히 있는 거죠. 얘도 신입고가 갔다가 다시 눌렀는데 자금자금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종목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나무님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추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좋은 종목 들고 장기로 가려고 샀는데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업이 나빠서 떨어졌다면 팔아야 돼요. 그럼 언제 사요? 돌아서서 갈 때. 그때까지는 안 사는 겁니다. 유료 방송에서는 정확히 배우죠. 그죠? 그죠? 예. 그럼 유료원도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지금 무료 추천주가 8월 4일 날 나갔잖아요. 예, 나 이날 나갔는데 지금 손실이 조금 났죠. 그죠? 그렇다고 버릴 건가요? 이만큼 올라갔다 지금 손실이 조금 났어요. 안 버리잖아요.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갔는데 얘만 지금 전기차 수혜주들이 동시에 다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신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걸어서 아픈 조정을 해서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큰 손의 입장에서는 공매도 하기 제일 쉽죠. 여러분이 시장 신용을 많이 걸은 사람들이 있을 때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공매도 때리면 분명히 덩달이로 팔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그러면 어떻게요? 다시 돈을 메꿀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덩달이로 팔아주니까 주가는 떨어지면 큰 손들은 앉아서 돈을 버니까 그걸 빌려다가 공매도 치겠죠. 여러분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큰 손들은 그냥 놔둘까요? 템플턴 보고 하라고 해도 공매도 칠 수 있는 종목은 신용 많이 걸려 있거나 그 다음에 대차 거래가 많은 종목들을 때리겠죠. 아픈데 더 때려버리는 거죠. 야, 신용에서 이자까지 내는데 지금 날 때리냐? 니네들 너무하잖아. 아픈데 더 때려? 에이, 아픈데 더 때려야 덩달이로 도망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벌써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럼 내가 신용을 안 걸었으면 어때요? 좋은 종목이다. 돈 잘 벌어. 난 그럼 어때요? 맞짱 뜰 수 있고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신용을 걸었으면 어때요? 들고 가지를 못하죠. 마진콜당은 반대 매물에 다 털려가는데요. 어떤 게임을 하실 거예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시켜서 첫 번째 인상시킬 때 우리는 4대 은행을 사서 추천해서 들고 갔습니다. 또 주가 상승세에 또 2월 2017년 2월 달에 2월 16일 날 증권주를 추천했습니다. 경기 호전과 유가 폭락으로 26달러가 드디어 20달러를 깬다고 그런 뉴스가 도배를 할 때 정유 3사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정부 정책과 4차 산업혁명에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매수했습니다. 뭔 종목일까요? 예, 오늘도 나갔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잘 나갔죠? 예. 이것도 최근에 사서 들고 가는 종목이고요. 가서 종목 너무 붕괴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오래전에 사서, 야, 너도 수혜주냐? 4차 산업혁명 수혜주냐? 잘 간다, 진짜. 야, 우리 유료방송에 들어왔는데,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내가 이 비중이 많은데, 자를까요? 뭘 잘라요? 좋은 종목 샀는데. 아, 여기서 떨어져서요. 아, 그래서 손실날까봐 무서워서요. 손실나요? 손실나도 그냥 들고 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이게 뭐예요? 아무 일도 없어 돈만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비중 많다고 행복 플래닛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 비중 많다고 그냥 여기서 쫄아가지고요. 떨어진다고 그냥 절절절절 매요. 그래서, 아, 좋은 종목 사고 왜 절절 매?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어째 들고 갔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나 커졌어요? 4차 산업혁명 수혜주라는데? 아, 그러면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괜히 팔아가지고 그냥 쫄아서 만두가 이제 신고가 내네. 군만두 맨날 얘기했는데 진짜 군만두가 완전히 아유 하면서 만두가 왜 이러는 거야. 군만두 확실히 됐네. 실적이 또 개선됐나 보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동안 옆으로 행보 박스콜에서 난리치더니 얘가 왜 이렇게 날리는 거야. 템플턴 식품 팔았나요? 사면 잘 안 팔아요. 그죠? 샀다 그러면 안 팔아. 아니 팔라고 주식했나요? 동업 팔라고 주식.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다 팔아먹고 없슈. 그랬더니 뭐 삼성바이오 매수, 그 다음에 뭐요? 치매 관련주 매수. 다 이거 사서 가만히 있어요. 예, 전문가님 진짜 있어요? 예. 얼마 샀나 봐봐요, 이거. 어디냐? 이거 뭐 사가지고 가만히 있네, 이거 뭐. 삼성전기 우선주, LG전자, 뭐 더전비지원 다 사서 그냥 가만히 있네. 뭐예요, 이거. 여기도 가만히 있잖아요.
뭘 팔았어요? 뭐 하이닉스도 지금 뭐 얼마를 산 거야? 500만 원 사가지고 그죠? 513만 원 사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고용도 지금 사가지고 얼마 있어? 400만 원 사서 가만히 있고요. 600만 뭔지 몰라도 600만 원 사서 가. 뭐 이거 KCTEC, 우리은행, 로버스타 다 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나와 삼양식품 사, 삼양식품이 얼마나 갔어요? 삼양식품 지금 얼마 갔나요? 59,300원 갔네요? 더 올라갔네? S오일 그냥 있잖아요. 지금 S오일이 뭐예요?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얼마요? 예. 지금 132,500원이네요. 오늘 많이 올라와요? 축하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그죠? 우리가 뭐 팔았나요, 언제? 더 살면 더 샀지? 안 팔어. 그죠? 아이, 그냥 갈때좀더 사라, 제발. 아유. 서울 반도체 많이 나갔죠, 지금. 카카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카카오가 지금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얼마예요, 지금? 15만 원이 넘었잖아요. 카카오? 어휴. 삼성 바이러스 24만 원이에요? 삼성 바이러스 얼마냐? 아유, 가만 있어봐. 이거 괜찮은 거막 보여줘도. 아유. 삼성 바이오로직스. 24만 원이에요? 40만 원이에요. 그몇 프로 난 거예요? 100% 수익 났잖아요, 거의. 그 사람 잘라먹지만 않았으면 100% 수익 난 거예요. 그런데 잘라먹었어요, 중간에 여기서요. 제가 추천한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에이, 진짜. 진짜로 여기서 추천해서. 아, 요걸 올라가서 요걸 잘라먹었어.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잘라먹고 또 가니까 여기서 또산 거예요. 24만 원대. 어요? 또 샀어요. 지금 얼마요? 어우, 수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팔았나요? 안 팔아먹었어요. 74%. 여기서 이만큼 먹고, 그죠? 예, 16% 먹고, 74%또 났어. 행복플랜이 카카오 70% 수익 중이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카카오도 난리 났지, 뭐. 팔긴 뭘 팔아. 우리 방에 몰빵한 사람도 와가지고 제가. 팔지 마. 좋은 일 벌어집니다. 함부로 팔지 마라. 가는 종목. 뭐요? 팔았나요? 참, 우리 의료원에 왔던 사람들은 참 주식 안 파는 데는 선수야. 그죠? 왜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만두가 다시 신고가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대요. 난리 났다, 진짜. 한원이 안 그랬나요? 역사적 고점 넘어갔지요? 한원 시스템 역사적 고점 넘어갔다. 자, 이제 만도가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간다. 어떡하냐, 만도 어디까지 갈 거냐, 오늘. 전고점 돌파하네. 29만 원이 전고점인데. 이야, 무섭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식할래요? 주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엘젠도 다 팔아먹고, 공짜로 준 종목도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럼 어떻게 돈 벌래요? 돈 버는 방법을 가야 이렇게 가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100% 사서 그냥 가면 카카오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예요? 그럼 돈 버는 게 얼마예요? 서울 반도체? 그 서울 반도체도 보여줄까요? 얼마인가요? 신고가 나는데 아유 다 팔아먹고 읍시오.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 얘도. 아 이게 뭐야? 역사적 고점은 아니구나. 그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산 겁니까? 얘가 살때 우리 유리원이 그랬습니다. 아, 전문가님, 이거 기술이 떨어져 갖고요. 좋지 않잖아요? 사지 말까요? 아, 사요. 좋은 일 벌어져요. 아, 좋은 일 벌어져요?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게 뭐 LCD라서, LCD 지금 OLED로 넘어갔으니, 기술이 넘어갔으니까, 얘가, 아,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요. 특허권에서 수익이 많이 나와가지고, 소송에서 다 이겨버리는 바람에 돈좀 챙길 겁니다. 아,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갔어. 에? 벌써 75%예요. 또 샀지, 물론 또 사지요, 우리는. 아, 무섭죠? 무슨 지금 팔아먹었나요?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주식을 여러분이 들고 가는 방법.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요. 풍산이 고점 영역이 어디십니까? 풍산이 고점 영역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고점 영역을 알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죠. 그냥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함부로 팔지 마시죠. 어떻게 됐나요? 어제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그럼 팔았나요? 템프턴 식군이요? 안 팔았어요. 끄떡도 안 해. 무슨 삼천정이 왔다고 원자재가 뭐다 도망갈 때 우리는 여기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들고 간 거예요. 저 사람도 진짜 무슨 예, 뭔 배짱으로 저렇게 사는 거야? 그죠? 뭔 배짱으로? 그죠? 뭔 배짱으로 하냐고요? 그냥 배짱으로 할까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보고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식구들이 보통 아니네.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제 방에서 공부가 되면 이제 더 살라고 덤벼요. 어제 신고가 낸거또 봤나요? 예. 네. 주도 업종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이마트. 여러분, 하이마트 있어요? 오늘 또 나갔네? 하이마트 있어요? 나 하이마트 보유했다. 그러는 분만 7번. 보유 안 했다. 8번. 눌러보시죠. 행복플레이님, 괜찮아요? 이마트 조정한다고 걱정해요? 아, 이마트가 왜 난리 났잖아. 뭔 난리 났어요? 몽고에서. 그죠? 몽고에서 무슨 난리가 났어요? 8번이나 문을 닫았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들어온지 2호점을 냈는데, 울란바토르에.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못 들어오게 막았다가 나간 다음에 들어오게 만들고 8번이나 닫았다 열었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될 것 뻔하니까 이마트는 당연히 더 사야지. 아, 이마트 사자가자. 이마트, 템플턴 식구는 그래서 또 샀지요.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약 올린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개선될 걸 보고서 벌써 선행으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제가 뭐예요? 제 무료 방송에 진작 와서 예? 10월 2일 날 추석 전에 제가 딱 보여줬잖아요. 파라다이스 사라. 간다. 예? 무료 추천주와 유료 방송을 동시에 준다. 왜못 사냐? 그냥 사보자. 예. 파라다이스. 근데 지금 수익이 뭐요? 하, 여기서 딱 요날 추천해가지고 짜자잔 올라가니까 17% 수익입니다. 이것이 우리 방 식구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다 대형주로 도망갔나요? 아니면 중형주로 도망갔나요? 시장의 흐름이 이런 겁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증시는 리듬을 타라는 얘기가 이 주가를 사면서 우리가 리듬을 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주도 업종이 가는 종목을 선행으로 매수해서 리듬을 탄 거잖아요. 증시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지금이 증시 사이클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간에 저 움직이는 사이클의 곡선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누구 책을 읽으면 돼요? 예. 1번인, 예. 주가 흐름을 읽는 법인가요? 예. 장기적인 증시 사이클은 네 가지 국면으로 분리한다. 증시의 회복기인 금융 장세와 시장 활황기인 실적 장세와 상승 추세가 꺾이는 역금융 장세와 세태기인 역실적 장세가 있더라. 그러면 나는 지금은 그럼 뭐예요? 실적 장세잖아요. 실적 장세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소재주, 철강주, 수출 관련주, 정유주, 화학주 등이 아직도 가고 있다. 드디어 실적 장세 후반으로 가면 나 천기누설 막 하게 부린다. 후반으로 가면 가공산업이 치솟으면서 내수주가 올라가고 대형주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무슨 장이 열어진다? 중소형주 장이 온다. 어떻게 할 거예요? 드디어 대형주들이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래. 그럼 드디어 개별주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법을 바꿔야지. 실적 개선이 되는 우량 중소형주가 지수 하락세에 틈을 뚫고 올라갈 여지가 많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더라. 외인들이 빠른 속도로 코스닥을 1,800억을 매수한다. 저 인간들은 뭐냐? 나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을 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우량 중소형주가 어떻게요? 펀더멘털이 좋아, 재료보다도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큰 손들의 관심을 가져줄 종목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돈이 커진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고 버팅기다가 수익을 다 놓치십니다. 맞아요? 아이고 아깝이라. 아이고 아깝이 진짜 그런 걸 가르쳐주지요. 그런 걸 가르쳐주면 내가 샀을 텐데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말이죠. 아 진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유리원이 들어오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수익이 더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습관에 걸려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걸려 있어서 나는 싼 종목만 살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죠? 비싼 종목만 사요. 10만 원 이하는 주식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 원 넘어가면 주식 안 삽니다. 아니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 대림산업 사라고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사놓고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그거 살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10주를 사는데요. 10주 사면 부자가 되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아이고 좀 모르겠습니다. 부자 되나요? 아이고 바닥에서 헤매고 앉아있네. 또 현대상선 이런 거 사가지고 아유 현대상선 뭐 남북회담이 어쩌고 저쩌고 아유 또 유상증자 잔뜩 해가지고 또 아이고 죽겠네. 나는 왜 이렇게 피해 댕기냐. 돈 버는 종목은 다 도망가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들고 가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들고 가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가의 리듬을 타야 돼요. 자기 습관을 고치지 못해가지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고쳐지니까 드디어 이제 뭔가가 자꾸만 종목이 보이고 눈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추천주만 덜커덩 받아보면 뭐 할 거예요. 졸업하는 순간 꽝이야. 홀로서기가 안 되죠. 10년을 전문가를 따라다녔는데 꽝이었어요. 종목만 백화점으로 만들어 들고 와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수익을 못 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유 제가 배운 게 없습니다. 우리 유리원은 10년 동안을 정확히 전문가를 몇 명을 거쳤는지 아세요? 37명을 거치고 38번째 템플턴에 왔어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란 전문가는 다 거쳤어요. 마지막 데드라인이 온 게 38번째 템플턴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전문가님 나는 종목을 10종목으로 압축해주지 않으면 전문가 방에 못 들어갑니다. 딱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공부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공부 안 됐습니다. 답변이 그거였어요.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뭔 했어요? 그럼 종목만 추천받았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잃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10억을 까먹었습니다. 10년 동안 전문가를 37명을 따라다니는데 10억을 까먹었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예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본인이 또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10억을 까먹고 한 4억 남았대요. 제 방에 와서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주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그럼 보겠다. 당신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대로 가라. 공부가 돼 있으면 압축해서 가라. 그래서 제 방에 와서 30종목 이상을 담고 갔습니다. 7개월을 공부하고. 지금 지나와서 보면 수익이 굉장합니다. 우리 유리원들하고 실제로 계좌를 보면서 한번 수익을 봤습니다. 제 말대로 안 팔고 갔으면 수익이 컸을 거고 또 내 마음대로 또 잘랐으면 수익은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는 30일 매매도 두 번이나 했대요. 어떤 일인 매매? 한 번은 3천만 원, 한 번은 5천만 원. 다 나중에 모여 빈 깡통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사인을 했으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억을 날렸습니다. 어느 노부부는 두 분이 10년을 주식했는데 손실을 났습니다. 템플턴 방에 왔습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분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S5일 우선주에서 배당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식구가 하와이 여행 갔다 왔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돈만 잃었는데 템플턴의 방에서 드디어 수익 손실 난 거 다 복구하고 배당만 받은 것 같고 하와이 여행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게임 하는 거잖아요. 지는 게임 해갖고 이길 거예요.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더 사도 좋다고 그래도 손이 안 나가죠. 공부가 돼 있어야 손이 나가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기업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보는 거잖아요. 들고 가서 꾸준히 들고 갔더니 조정을 참아내고 들고 갔더니 수익이 얼마요? 추가 매수해서 186% 잘라먹은 종목이 수성이도 잘라먹은 거예요. 잘라라! 끝났다. 잘라라. 댕강 잘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그러면 전문가님 그걸 배우라 전문가 방에 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잘라서 여기까지 도망가도록. 그 얘만 잘랐나요? 예. 네. 한국전력도 댕강 잘라버렸죠. 못 온다. 댕강 잘라버렸어요. 똑같네, 어떻게 생긴 게. 차, 그죠? 똑같네, 자른 자리가. 뭔진 몰라. 예. 눈의 차이잖아요. 예. 어닝 쇼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매도로 간다. 아, 전문가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왜 전문가님, 나 28,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요. 수익 많이 나는데 잘라야 되나요? 이유. 제가 그래서 답을 해줬습니다. 차트로만 그랬나요? 아니요. 얘는 앞으로 석탄 가격이 올라가서, 뭐죠? 석탄 가격이 올라가서 펀더멘털이 나빠지니까 실적 부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도다. 매도 나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박살내버렸죠. 진짜 박살내버렸어요. 우리 유료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와, 진짜 박살내버렸네요. 우량주라고 뭐 안전하다고요? 우리 우량주 안전하다고 우량주에서 깡통 냈대요. 누구한테? 삼성 SDI. 왜 그랬을까요? 보는 눈을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여기서 이 욕 갔다가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못 참고 깡통 내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기차 수혜주가 커지니까 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맨날 그냥 못 들고 가다가 잘려서 손실 다 내버리고. 그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주가의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갑니다. 자, 그래서 군중행동을 피해야 됩니다. 역으로 군중행동이 아니라, 야, 가만 있어봐. 갑자기 쟤네들이, 외인들이, 왜 기관들이 저 무지하게 사는 거야, 저거. 파라다이스를. 아니, 갑자기 추석 전만 해도 200만 주, 300만 주뿐이 안 되는데 500만 주가 넘었어. 니네들 나 말고 도망가려고 그러냐? 알았어, 내가 살게. 가만 있어봐. 오늘 또 250원 또 올랐네? 저 17% 났다는데, 어제. 저녁에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나 17% 났습니다. 어,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아, 좀 더 샀지요, 제가. 아, 그랬어요? 잘했네요. 전문가님 더 사라고 그래서 난 더 샀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뭐예요, 이거? 유료원과 무료원 동시에 줬는데도 나는 못 샀습니다. 그죠? 두려워서 못 샀습니다. 가만 있어봐. 얘들이, 외인들이 얼마나 사는 거야? 한번 볼까요? 아, 이러면 공개해도 되지 뭐, 그죠? 아, 유료원들한테 또 혼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너네들 도대체, 야, 말도 안 돼. 기관이 세상에 487만 주를 샀어? 외인은 어제 30만 주를 샀어? 아주 미쳤구만. 그죠? 여러분, 근데도 두려워서 못 사요?
아, 추석 전에 그러면 얼마 샀나 한번 봐요. 아, 막 보여줄 테니까. 추석 전에 그러면 기관이 얼마 샀어요? 추석 우리가 10월 10일 날 샀으니까 이안1 2 3 4 5 5일 동안 산게 얼마요? 400 이게 뭐요? 70 180만 주. 그럼 60만 주. 140만 주. 그다음에 60만 주. 200만 주. 뭐요? 거의 뭐요? 150만 주를 샀대. 150만 주를 3일 동안, 4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기 10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얼마야, 이거? 미쳤구만, 이거. 와. 근데 여러분, 무서워서 못 사요? 에라, 나도 모르겠다. 수전화 얹고 그냥 갔다가 가만히 얹죠. 알아서 갈 때까지 가보지, 뭐. 그렇지. 나밥 숟갈만 얹어놓으면 따라가서 얻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 이게 군중행동이잖아요. 아유, 어제 조정 나왔잖아요, 전문가님. 조정 나오니까 도망가야죠. 아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정구점 갔으니까, 이제 차에 실어 나왔으니까, 이제 조정 받을 거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댕강 잘랐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조정 들어와라. 더 살게, 내가. 얘들아, 이건 절호의 찬스야. 더 살아. 템플턴 식구들이 하는 방법.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과신에 빠지고 군중행동에 휩쓸리면서 스스로 통제한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려 하지 않지요. 아, 역시 내가 똑똑해. 나는 천재니까 쟤들은 잘 모를 거야. 우리는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죠. 주식 투자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심리에 취약한지를 이해한다면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재산을 날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카를 한다고, 포카판에 간다고요. 그러면 그 포카판에서 다섯 명이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포카판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타켓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타켓이 대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포카판에서 내가 봉된 거예요. 그럼 빨리 떠나야 돼요. 자리를 떠나야 돼요. 왜? 당신이 봉이니까. 이상하게 쟤하고 부딪히면 내가 꼭 이기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집중 강탈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이겨요. 여러분은 돈을 땁니다. 그런데 쟤만 부딪히면 난 깨져요. 그러면 난 조심해야 되고 이제 자리 떠야 돼요. 내가 봉이니까.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카드 해본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친구들 간에 해봤어도 알잖아요. 오늘 저 친구한테 운이 없는 날이야. 그럼 쟤를 집중 강타하면 여러분이 이겨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이 바로 포카판에서 봉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돈만 깨지고 오는 거죠. 아, 전문가님 심리가 너무 빤히 보이네요. 그죠? 예, 심리, 그게 바로 심리 판단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을 인식해보고 개별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데 장기 보유 전략을 가지면 무조건 이길까요? 부실 종목을 붙들고 장기 종목으로 간다고요?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질 확률이 높을까요? 또 상승장으로 가는데 예? 아유 더 올라갔네. 바라다시 난리 났네 이거. 아유 저걸 어떡하냐. 이제 20% 수익 났는데 방송해 줄까요? 20%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승장에 가는 종목을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차익 실현 나간다고 댕강 자를까요? 꽃을 뽑아버릴까요? 가치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커질지, 기업의 가치가 더 성장할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먼저 선행으로 매수하는 외인들과 기관들을 보면서, 나도 밥숟가락을 거기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다 팔고 갈 때까지는 나는 안 팔아. 아니, 못 팔지. 나도 얻어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기잖아요. 그런데 꽃도 피기 전에, 에?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보유하라 그랬더니 꽃도 피기 전에 뽑아버려. 그러고 가서 다른 있잖아요. 부실 종목을 사서 잡초를 키우고 있어요. 내가 키워서 돈좀 벌어보겠다나?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게임을 할수 있까? 지는 게임이에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으니까 그저 전문가의 추천이나 뉴스를 통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의 맥을 공부했다면, 어우, 저거는 진짜 좋은 기회인데, 알았어. 내가 매수했어. 저 전문가가 저걸 왜 추천했지? 나도 좀 분석 좀 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 맞짱 떠보지. 많이 사볼까? 아, 전문가님, 이제 사도 되나요? 아, 이제 사도 되나요? 올라오고 또 올라가니까 이제 사도 되나요? 왜안 돼요? 장기로 들고 가려면 우리 유리원이. 장기로 들려면 그냥 가만히 서서 보유해보세요. 팔지 말고요. 아,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 아, 저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유리원이 옆에서 막 코치를 막 해주던데. 사셨나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으니까 전문가의 추천주만 그냥 턱받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뉴스를 검색해서, 뭐 한국경제의 뉴스 검색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투자자도 있어요. 참. 문자로다가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매수하겠다고요? 큰일 났군. 저한테 진짜로 보내주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계속. 아니, 그러면 이거 보고 매수합니까? 아휴, 그돈 많이 보시겠네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제가 신문에 나온 종목을 갖다가 17개가 올라왔길래 일일이 분석해서 봤더니 세 종목은 쓸만하고 나머지 종목은 다 쓸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실제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방송하면서도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여러분 항상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큰손들을 위한 설거지입니다. 떨어지면 한번 봐봐요. 자, 한국. 자, 이렇게 봐. 이게 올라가지요. 이 올라갈 때 누가 사나요? 기관과의 외인은 끊임없이 사는데 개미들은 도망가고 있어요. 참 불쌍하죠. 개미들은 이게 도망가잖아요. 파란 선이 개미들이잖아요. 점점 더 팔고 도망가요. 차에 실어 나오게. 어우, 이제 끝났어. 그리고 차에 실어나고 도망가요. 근데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 사요. 그러면 나는 뭐요? 가만히 수저 얹었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전문가님, 나그 설정하는 것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는 길을 가라면 자꾸 뒤로 가요. 가는 종목 더 사야 이기는 거지. 무슨 바닥에 있는 종목 사갖고 뭘 이겨요? 이기기는. 부자 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세요. 아유, 전문가님, 나20% 수익 났어요. 짭짤합니다. 아, 300만 원 담았더니 20% 모으면 60만 원 벌었네. 가만있어, 회비 나왔나? 예, 회비 조금만 더 있으면 회비 나오네요. 회비가 겁나서? 야, 회비가 나오네요, 진짜. 그죠? 그냥 회비 나왔잖아요. 뭐, 그거 걱정을 해요. 좋은 종목 사가지고 가만있으면 회비가 나오는데. 회비만 나와요? 더 들고 가면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나 커져요? 자,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군중행동을 피하라. 아, 가만있어 봐. 군중행동이 뭐예요? 하이닉스. 매수 잘해놓고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3만원대 매수했대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아, 그래갖고 매수해놓고 이제 딱 올라간대. 이젠 고점에서 조정 들어가니까 이격났다고 이제 여기서 딱80% 먹고 잘랐어요. 아, 그랬는데 또 가는 거야, 이게. 세상에, 저걸 어떡하냐. 쫓아가서 64,000에 또 샀대. 템플턴 식구는 조정하면 파는 게 아니라 샀어. 또 산다. 눌렀어. 또 산다. 또 눌렀어. 또 산다. 또 눌렀어. 또 산다. 지금까지 들고 왔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죠? 뭐가 달라요? 아까 우리 유리원 봐봐요. 이것도 추가 매수한 거예요, 다. 하이마트. 아유, 진짜 너무 신나요. 예, 하이마트 오늘 신고가. 박스권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또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또 사. 하이마트 간다. 또 사라.
간다. 어떻게 했어요? 신곡. 진짜 좋네요. 진짜 짭짤해. 언제부터 샀냐? 샀냐? 또 샀냐? 또 샀냐? 또 샀냐? 또 샀냐? 이건 뭐예요? 또 샀어? 우리 여기 온 이마트도 아유 전문가님 이마트가 떨어져서 힘들어요. 힘들긴 뭘 힘들어 이제 가는데 우린 여기서 또 샀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블로그에다 질문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함부로 또 쓰긴 또 그거 나중에 또 조사받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방송은 모두 다 보니까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죠? 아니, 여기서 샀잖아요. 또 샀잖아요. 또 샀잖아요. 아,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까요? 예, 추가 매수 하시죠. 또 올라갔어. 또 나왔어. 아, 수익 많이 냈는데 내려왔어요. 끝났을까요? 또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뭐, 주식은. 팔까요? 이해가요? 주식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여러분들은 뭘 하죠? 이런 것만 잘 하잖아요. 지나친 매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구한테다 갖다 돈 갖다 주는 거죠? 증권사 부자 안 될까 봐 여러분이 증권사에 열심히 갖다 돈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증권사들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우 10% 손절매, 5% 익절, 시스템 매매 하세요. 시스템 매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아주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떨어진 주식을 갖다가 두 배로 올라가야 그래야 본전이 넘어가는 건데 손절매하다가 다 깡통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매하다 9억을 날린 사람 봤어요.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손절매하다 9억 날렸대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매매를 배운 거잖아요. 손절매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닌데 손절매를 했어요. 좋은 종목 샀는데도 손절매했어요. 우리 유리온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온도 지금 계십니다. 왜? JVM 뭐라 그랬었죠? 아 전문가님 아 여기서 매수했대요. 들고 왔어요. 떨어졌어요. 얼마 떨어졌나요? 여기서 추세 이탈이라고 세상에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댕강 잘랐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투자했다가 여기서 친구하고 둘이서 댕강 잘라서 10% 손절 얼마에 500만 원 날렸지요. 아니 왜 손절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추세 이탈이잖아요. 추세 이탈. 아 이제 추세가 꺾였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댕강 자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댕강 잘랐대요. 여기 내려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아 매수가담. 아 전문가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전 죽어도 못 삽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죽어도 못. 아 또 사. 괜찮으니까 사 사. 사. 아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나 그래도 못 삽니다. 죽어도. 우리 실제 유리원이 그랬던 일입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저한테 벌써 꽤 오래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떨어졌죠. 버릴까요? 아 좋은 종목인데 왜 손절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아 5천만 원 샀으면 어때?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없잖아. 뭘 그냥 좋은 종목을 갖다 팔고서 그냥 난리쳐. 증권사에 돈만 갖다 받지 500만 원 손실 나고 왜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아니 자르라고 그래서요. 이제 끝났다고. 뭘 끝나? 그런 게 어딨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저축을 했으면 됐잖아요. 적금. 내가 적금 벗는데 은행에다 적금 보면 돈 안 되니까 주식에다 적금 보면 돈이 엄청나게 잘 벌리잖아요. 그런데 다 잘랐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지금 뭐요? 수익 나 있지. 괜히 팔아가지고 500만 원 손해보고 앉아있어요. 왜 그런 장사를 해요? 내가 더 좋은 종목을 사서 사기 위해서 팔았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괜찮은 종목인데 팔았어요. 잘라가지고 500만 원 손해보고. 아유 너무 아픕니다. 거의 다 어떤 일을 벌리죠? 예,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벌써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만 들을 때마다 너무 멋져요. 자, 한번 듣고 갑니다.